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엑셀 저자 홍태성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재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따라하기 강의를 통해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따라하기 통해서 여러분들 또 우리 본문 하나하나 텍스트 문제 읽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하기 문제부터 볼까요? 영진 차량 회사에서는 차량 운행 유지비를 분석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료를 이용해서 작성 조건에 따라 뭐에 따라 작성 조건에 따라 뭐를 작업표를 만들고 그렇죠? 또 그래프를 만들어라 이거죠. 그렇게 작성을 해서 뭐를 출력물을 제출하라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가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작업표 작성이라고 워크시트가 나오는데 이 자료에 있는 차량 운행 시 유지비 현황이라는 이 제목은 타이틀은 의미가 없어요. 왜? 입력할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료에서는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에요. 그래서 작업표 형식에 맞게 정확하게 입력해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데이터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입력을 잘못하면 데이터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돼요. 가겠습니다. 일단 차량 번호가 나오고요. 또 차량 번호 신경 쓰셔야 될게 뭐냐면 이 차량 번호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차트를 작성, 그래프를 작성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번호가 숫자처럼 보이지만 문자 데이터로 입력을 해라. 그래서 문자 데이터로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바로 우리 엔터키 바로 왼쪽에 있는 싱글 커테이션 마크를 이용해서 문자 데이터로 입력을 해줘라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아울러 배기량, 뭐 주유량, 연료 단가, 주행 거리, 수리비 주어진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명심하시면 되고요. 이제 또 신경 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작업표 형식인데 주어진 데이터를 이 작업표 형식에 맞게끔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돼요. 바로 이 부분이죠. 중요한 거. 운행 시 차량 유지비 계산, 이 제목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입력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데이터에서 타이틀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었고, 운행 시 차량 유지비 계산인데 여기 밑줄이 그어져 있죠? 이거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작업표 형식의 조건에 맞게 지정해야 된다. 그런데 밑줄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땐 반드시 제목에 밑줄을 지정해 줘라라는 거, 여러분들 무심결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각주를 해드렸죠? 운행 시 차량 유지비 계산, 분명히 밑줄이 있었죠? 그럼 밑줄을 그어줘라라는 거. 모르고 지나가시면 안 돼요. 자, 차량 번호 아까 문자로 입력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렇죠? 배기량 입력하면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분, 연비, 보험료, 연료비, 유지비, 평가, 1, 2, 3, 4, 5, 6. 이렇게 번호가 써 있는 부분은요, 어떤 처리 조건에 의해서, 그렇죠? 조건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입력된 것 중에 안 보이는 부분들은, 그렇죠. 숨기기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문제를 통해서 좀잘 분석하셔야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문제에서 동그라미 번호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함수를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작업 형식이 없는 내용들은 숨기기다라는 거. 자, 평균 구할 줄 아시겠죠? 여러분들, average, AVER, AG, average 함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되는 거고, 또, 바로 이제 이 부분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최우수와 우수인 차량들의 합. 그죠? 그거의 유지비고, 또, 9번, 요 동그라미 9번. 그외 연비가 3, 이거나, 이거나라는 건 이제 또는이죠? 더하기를 뜻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나, 최우수와 우수인 차량들의 합. 또, 차량 번호 끝자리가 2이고, 2고는 N대요. 그렇죠? 불량인 차량들의 합. 그 다음, 배기량이 3000 이상. 이상이라는 건 크거나 같다라는 거고, 또, 3500 미만. 인 합을 구하라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표 형식에 맞게 입력을 하셔야 된다. 정확하게 입력해야 된다. 또 작업표 형식에서 제목에 밑줄이 있으면 밑줄을 그어줘야 된다. 그다음에 나머지 동그라미 번호들은 함수를 가지고 구해야 된다. 처리 조건을 보고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분석이 됐고요. 작성 조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 서식은 16포인트 크기로 하라.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표시. 그 다음에 제목에 밑줄이 있다라고 이렇게 친절히 또 해줬어요. 설사 제목에 밑줄이 없다 손치더라도
작업 형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자, 16포인트 크기 조심하시고. 4번은 이제 글꼴 서체인데, 글꼴 서체는 이미 선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작업 안 하셔도 돼요.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건데, 혹시 또 모르죠? 이 글꼴 서체를 줄 수도 있다라는 거. 하지만, 문제 유형은 이미 선정이 많다라는 거죠. 다음.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원문자가 표시된 셀은 아래 방법을 이용해라. 즉, 조건에 의해서 함수를 이용하라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구분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로 표기해 준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 단, 주어진 자료에서 차량 번호의 첫 번째 자리가 숫자가 1이면 승용차, 2이면 승합차, 3이면 화물차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심하실 건 뭐냐면 1번 구분 같은 경우는 if 함수, 만약에 뭐뭐 하면 if 함수를 사용한다는 게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셔야 되고, 아울러 첫째 자리 숫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left 함수가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셔야 돼요. 자, 함수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if 함수하고 left 함수가 필요하다라는 거. 두 번째. 연비는 주행 거리 나누기 주유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정수철이라고 돼 있어요. 정수철이라는 거는 우리 인테자 함수 int 함수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INTEGER, 인테자라는 게 이제 플레임으로 정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INT 함수를 이용하라라는 거. 자, 지금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강의를 책을 구입하신 다음에 따라하기 강의를 공부하지 않고, 그러니까 함수를 공부하지 않고 따라하기 강의를 먼저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if 함수가 뭐고 left 함수가 뭐고 INT 함수가 뭐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신 분들은 우리 교재를 가지고 함수 부분 충분히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따라하기 강의를 들으시면 이해가 충분히 간다라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함수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인데, 보험료는 차량 종류에 따른 금액이다. 그래서 보험료는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6만원이고 화물차는 12만원이다. 마찬가지로 3번 같은 경우도 무슨 함수를 이용해라. 조건이 왔기 때문에 if 함수를 써라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if 함수. 그 다음에 4번의 연료비는 연료 단가 곱하기 주유량. 저 곱하기는 이거 여러분들 우리 엑셀에서는 에스터리스크, 별표라고 그러죠. 보통 별표를 이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나 마찬가지 5번의 유지비는 보험료 플러스 연료비 플러스 수리비, 더하기는 우리 그냥 엑셀에서 더하기 그대로 쓰니까 보험료라든가 연료비 수리비에 해당되는 그 각 셀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평가. 연비가 6 이상이면 최우수, 6 미만 4 이상이면 우수, 그 외에는 불량이다. 마찬가지로 평가 같은 경우도 무슨 함수를 쓴다? 그렇죠. if 함수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연비가 6 이상인 경우, 이상인 경우, 크거나 같다죠? 이상인 경우 최우수고, 6 미만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신경 안 쓰시고, 그냥 4 이상이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불량이다라는 거죠. 자, if 함수를 가지고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있는 평균, 각 항목별 평균 산출은 바로 average 함수, average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8번째. 최우수, 우수인 차량들의 유지비 합 산출인데, 바로 이 8번 부분은요, 무지무지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최우수, 우수 차량들의 유지비 합 산출은 이따가 직접 정답 파일을 가지고 함수를 하나하나 쪼개서 분석해 드릴 예정이에요. 기대하시고요. 가겠습니다. 9번. 그 8번 산정 시 사용한 함수식을 기재해라. 요즘 그 문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사용한 함수식을 그대로 보여줘라 라는 뜻이에요. 단, some product is number find 함수를 모두 사용한 함수식을 기재해라.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제를 가지고 정답 파일 설명드릴 때 sum product라든가 is number find 함수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11번, 12번 마찬가지예요. 연비가 3이거나라는 건 아까 5와 더하기의 의미였고 최우수 우수인 차량들의 각 항목별 합 산출. 8번에서 이해를 충분히 하시면 9번 이어서 10번은 어렵지가 않고, 또 마찬가지로 11번도 차량 번호 끝자리가 2이고, 2이고라는 거는 엔드죠. 또 불량인, 그러니까 차량 번호 끝자리가 2이면서 불량인 둘 다 만족하는 경우에 합산출.
자, 여러분들 문제를 보고 지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단 함수를 보고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2번 배기량이 3000 이상, 그죠? 그거나 같다라는 거죠. 이상 3500 미만인 차량들의 합을 산출해라. 다음 가겠습니다. 정렬 순서는 9분의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자, 9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이고, 9분이 같은 경우에는 유지비를 가지고 오름차순으로 정렬해라. 자, 둘다 오름차순이요. 9분의 오름차순, 유지비의 오름차순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 조건 분석해 봤고요. 이제 기타 조건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금액에 대한 수치는 원화 표시를 해라. 이거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아하, 금액에 대한 건 원화 표시를 해줘라라는 거고, 천 단위마다 콤마 표시. 단 금액 이외의 수치는 콤마 표시하지 말아라라는 것도 좀 신경 쓰시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통된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설정 요령 여러분들 좀잘 숙지하셔야 돼요. 모든 숫자라든가 통화, 회계, 백분율 등을 의미하는 건데, 셀서식의 속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소수자리를 0으로 지정해서 정수로 표시해줘라라는 거, 정수로 표시해줘라라는 거 조심하시고, 음수는 마이너스 표시가 되도록 하라라는 거죠. 아울러 숫자 셀은 우측을 중심으로 맞춰주고, 뭐 자동적으로 숫자는 오른쪽으로 맞춰지니까. 다음 문자 셀은 중앙으로 맞춰라. 가운데 맞춤이죠. 기타는 작업 형식에 따른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기타는 작업 형식에 따라라라는 거. 또 하나, 인쇄할 때 판독 불가능이 되지 않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인쇄 미리 보기 등을 통해서 셀의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 줘라. 자,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래프 작성이죠. 그래프 작성 같은 경우 어렵지 않아요. 일단 작성한 작업표에서, 그렇죠, 먼저 작업표가 완성이 된 다음에 차트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승용차에 대한 차량 번호별 연료비와 유지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나타내라. 그 다음에 이렇게 조건이 또 주어져요. 그래프 작성은 이제 혼합형 단일치 그래프다. 그러니까 혼합이니까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연료비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해주고, 유지비는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해줘라. 요즘 추세죠? 요 문제가 잘 나와요. 그 다음, 그래프 제목은 승용차의 차량 유지 비용.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제목이 밑줄이 돼 있고, 확대 출력이에요. 확대 출력이니까 교재에도 말씀드렸듯이 한16 정도의 크기를 줘라라는 거. 또 밑줄은 실선으로 설정해 줘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X축 제목은 차량 번호고 Y축 제목은 금액이다라는 거. 또 X축 항목 단위는 해당 문자열이고 Y축 등급 단위는 임의. 자, 임의로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조건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Y축 등급 단위 조건이 있는 경우 반드시 조건에 맞게 설정해 줘라라는 거. 그 다음 범례는 연료비, 그 다음에 유지비. 아울러 이제 중요한 건데, 출력물의 크기는 A4 용지 반장 크기다. 1/2 범위 내로 오게 해라라는 거죠. 아울러 기타 작성 조건에 없는 형식이나 모양 등은 기본 설정 값에 따르는 거고, 그래프의 너비는 작업표 너비에 맞춰줘라라는 거 신경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문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자세히 읽지 않으셔도 되죠. 문제를 푸시면서 보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가겠습니다. 자, 우리 표계산 실무 작업의 작업표 작성의 정답이죠. 정답이고, 그 다음에 그래프에 관련된 정답 부분.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정답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일단 엑셀 시작하는 방법 모르신 분안 계실 거예요. 시작의 모든 프로그램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그렇죠? 엑셀 2003을 클릭한다. 자, 이건 2003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나, 또는 이제 바탕화면에 엑셀 바로가기 아이콘이 있을 경우 더블 클릭해서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라. 자, 엑셀 시작 못하시는 분안 계실 거예요. 그죠? 자, 엑셀 시작하는 거 해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입력한다라는 거죠. 작업 형식에 맞게 입력해줘라라는 거. 그래서 이제 A1셀을 기준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단, 정확하게 입력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아울러 차량 번호의 경우에는, 그렇죠, 어떻게 한다? 문자 데이터로 입력을 한다. 문자 데이터로 입력하기 위해서, 그렇죠, 싱글 코테이션 마크를 이용해서 문자 데이터로 입력해 줘라. 왜? 나중에 이제 차트를, 그래프를 그릴 때 이용할 거기 때문에.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주어진 대로 정확하게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이 완료가 됐다.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다된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한번 하시는데, 우리 예제에서는 이제 따라하기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거예요. 따라하기.xls인데, 시험장에서는 시험위원이 지정한 파일 이름으로 파일 이름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장하는 방법, 파일의 저장 또는 표준도구모음의 저장을 누르시면 되죠. 우리 이기적인 팁 조심하실 거. 저장할 때 반드시 시험위원이 지정한 파일 이름으로 지정한 폴더에 저장해야 합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시험장에서 어디다 저장했는지 기억 못하시고 떨어지신 분을 제가 봤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작성 조건 해결하기 하나하나 가야 되겠죠? 아까 제목 16포인트 크기, 그 다음에 가운데 제목 밑줄이죠? 그 다음에 글꼴 서천 이미 선정이었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 셀 서식 대화 상자에 바로 가기 컨트롤 플러스 1번을 좀 외워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장에서 작업 속도를 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셀 서식 대화 상자 컨트롤 플러스 1번 좀 외워주시고요. 일단 A1 셀에서 A1 셀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 1번을 눌러라. 그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꼴 탭에서 크기를 몇으로 줘라? 아까 16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6을 지정해 줘라. 아울러 글꼴 서체는 이미 선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우리가 작업할 필요는 없더라. 해서 이미 선정이므로 수험자가 임의대로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해 줘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셀 서식 대화 상자에 바로 가기 키 컨트롤 플러스 뭐다? 1번. 그렇죠. 다음. 바로 이제 셀 서식 컨트롤 플러스 1번을 눌렀을 때의 화면이죠. 우리 아까 무슨 탭? 글꼴 탭에서 크기 16 주시고, 그렇죠? 글꼴 자체는 뭐 굳이 작업을 안 해주셔도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A1에서 L1 우리가 입력한 작업의 너비가 되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A1에서 L1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서식 도구 모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렇죠? 병합을 한 다음에 가운데 맞춤이고, 그 다음에 아까 밑줄, 그렇죠? 그래서 밑줄을 찾도록 클릭해줘라.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럼 병합하고 A1에서 L1이 병합이 되면서 타이틀이 가운데로 가고 또 밑줄이 거진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지금서부터가 이제 바로 처리 조건을 해결하는 부분이다. 뭘 가지고? 함수를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가겠습니다. 자, 원문자가 표시된 셀은 아래의 방법을 이용해라.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구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를 구분해 줘야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차량 번호의 첫째 자리가 숫자가 1이면 승합차고, 2이면 승합, 1이면 승용, 2이면 승합, 3이면 화물차예요. 가겠습니다. GS4셀에 if란 함수, if 만약에 뭐뭐 하면인데, 여기가 바로 조건이 되는 거죠. 조건이 되는 거고, 이 조건이 만족하면 승용차, 그렇죠. 이 승용차라는 부분, 텍스트기 때문에 반드시 앞뒤로 더블 코테이션 마크, 편의상 우리 땡땡이라고 하겠습니다. 땡땡이 땡땡이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신경 쓰셔야 돼요. 마찬가지죠. 승합차, 화물차다. 앞뒤로 땡땡이가 붙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left 함수예요. left는 왼쪽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수라는 거는요, 함수가 영어로 function, function인데 이 function이 기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의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게 바로 function, 함수예요. 자, left가 왼쪽이죠? 그럼 왼쪽에서 A사에 있는 어떤 값의 왼쪽에서 하나가 1이냐 물어보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여기 1 앞에 땡땡이가 붙어 있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left 함수는요, 문자열 함수예요. 문자열 함수이기 때문에 바로 앞뒤에 땡땡이 1 땡땡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에러가 생겨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left는 문자열 함수다라는 거죠. 생긴 건 숫자처럼 보이지만 문자다. 그래서 left A4에서의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왼쪽에서 첫 번째가 1이면 승합차고, 그렇죠? 아니면 다시 물어봐요. 거짓이죠? 일로 또 온다는 얘기죠. 그럼 if left A4의 첫 번째가 2냐 물어봐요. 땡땡이 땡땡이 조심하시고 2냐. 네, 맞습니다. 그럼 승합차다. 근데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3이냐고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화물차, 거짓에다가 화물차를 넣어주면 돼요. 이러면 1인 경우 승용, 2인 경우 승합, 1도 아니고 2도 아닌 경우 나머지는 화물차가 표기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if와 left 함수를 이용한 함수. 자, 이 부분은 강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안 보고 하실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또안 보고 수식을 입력할 수 있을 때까지, 함수식을 세울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if 함수, left 함수, 미리 공부 잘 하셔야 되겠죠. 자, 이해하셨나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if A4의 첫 번째에서 left, 왼쪽에서 하나가 땡땡이 1, 땡땡이 1, 1이랑 같으면 땡땡이 승용차 땡땡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우리 거짓의 if 함수를 또 넣는 거죠. if A4가 첫 번째가 left, 첫 번째에서 그 왼쪽에서 첫 번째가 2냐, 땡땡이, 땡땡이. 자, 땡땡이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 여러분들 아시죠?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거. 2다 그러면 승합차, 땡땡이, 승합차, 땡땡이. 그렇지 않다. 1도 아니고 2도 아니다. 뭐 땡땡이, 화물차, 땡땡이. 이해하셨나요?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비인데 연비는 어렵지가 않아요. 연비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 나누기 주유량 가로열고 정수처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정수처리라는 거는 여러분들 INT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 주행거리가 2회사고, 그죠? 그 다음에 주유량이 C회사니까 2회사 나누기 C회사인데 엑셀에서 나누기는 이렇게 슬래시를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엔터를 치고 H21까지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드래그 해라라는 거죠.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드래그 해줘라라는 거. 자, 연비 어렵지 않나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인데,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아까 if문하고 거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차량 종류에 따른 금액이다. 보험료는 승용차 같은 경우는 4만 원이고, 승합차 6만 원, 화물차는 12만 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근데 이제 left 함수가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지혜사가 땡땡이 승용차 땡땡이냐? 네, 맞습니다. 그러면 4만 원이다. 자, 숫자기 때문에 땡땡이 주시면 안 돼요. 아울러 콤마 주지 마시고요. 그냥 4 빵빵빵빵. 승용차냐? 네, 그러면 4만 원이고, 지혜사가 승용차냐? 아니요. 그러면 또 물어봐요. 승합차냐? 네. 승합차 얼마? 6만 원. 자, 6만 원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요. 6 빵빵빵빵. 승합차가 승용차도 아니고 승합차도 아니다. 그럼 화물차죠? 그러면 1 2 빵빵빵빵. 이해하셨나요? 1 2 0 0 0 0을 입력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if 함수는 또 조금 달라요. 레프트가 없었지만 레프트가 없어요. 하지만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물어볼 때는 반드시 앞뒤로 땡땡이 표시해 줘라. 그리고 숫자 같은 경우는 땡땡이 표시 안 합니다. 콤마 표시도 안 하고요. 이해하셨나요? 왜요? 엑셀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엑셀에서의 규칙이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또 보험료도 산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가겠습니다. 이제 연료비는 연료 단가 곱하기 주유량인데 이건 어렵지 않아요? 연료 단가 D회사 곱하기 주유량 C회사. 이건 뭐 C회사 곱하기 D회사 바꿔도 되는 거고. 뭐 여러분들 이 앞에 는 집어넣는 건 이건 기본이에요. 엔터 누른 다음에 또 J21까지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해 줘라라는 거. 다음 유지비 가겠습니다. 유지비는 보험료 더하기 연료비 더하기 수리비예요. 그러면 이제 보험료에 해당되는 I사, 연료비에 해당되는 J사, 수리비에 해당되는 F사를 는 I사 더하기 J사 더하기 F사를 입력하고 엔터 누른 다음에 그렇죠? K21까지 드래그해 줘라라는 거. 자, 이제 평가가 왔는데 이 평가 마찬가지로 또 if 함수예요. 평가. 연비가 6 이상이면 연비가 6 이상이면 최우수고 6 이상이면 최우수고 6 미만 4 이상이면 여기서 6 미만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그랬었어요. 그냥 4 이상만 물어보면 돼요. 4 이상이냐? 그죠? 4 이상이냐? 그거나 같다. 그죠? 4 이상이냐? 그럼 우수고 그 외에는 불량이에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L4셀에다가 if H사가 6보다 크거나 같냐 이상이냐라는 뜻이 이상이면 땡땡이 최우수 땡땡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물어봐요. 그러면 4 이상이냐? 여기서는 숫자 앞에 땡땡이 주시면 절대 안 돼요. 왜? 아까 left 함수 쓸 때는 문자열 함수니까 썼지만 여기서는 그냥 숫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if H사가 4 이상이냐? 마찬가지 4 이상이냐? 아까 6 미만 신경 안 썼다라는 거죠. 4 이상이면 그렇다 그러면 우수고 6 이상도 아니고 4 이상도 아니다.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불량이죠. 그러면 땡땡이 불량 땡땡이다라는 거죠. 아울러 엔터 누른 다음에 L의 21셀까지 드래그해서 수식을 복사하는 거. 자, 이 부분은 설명 안 드려도 아마 여러분들 채우기 핸들 가지고 수식 복사하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 UGB에 의해서 평가까지 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어진 웬만한 조건은 다 해결이 됐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if 함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아울러
left 함수도 있었고, 그렇죠? 또 int 함수도 있었고. 자, 여러분들, 뭐 average 함수 기본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어렵지 않죠? 가겠습니다. 이제 평균이 나왔네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항목에 대한 평균 산출 AVER, AGE, I사에서 I21을 입력하고 엔터 누른 다음에 마찬가지로 채우기 핸들 K의 22까지 드래그해서 수식을 복사해줘라. 자, 이렇게 되면 평균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어렵지가 않았었는데 지금서부터가 문제다라는 거죠. 많이 어려워져요. 자, 일단 가기 전에 우리 I22에서 K22 셀 영역에 이제 에버리지를 구한 거에 소주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셀 서식 컨트롤 1 누르고 셀 서식 대화 상자 가서 그 표시 형식 탭의 범주에서 숫자를 선택한다는 얘기죠. 바로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소수 자리수 0으로 주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0으로 설정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줘라라는 거 바로 이 부분이죠. 어렵지 않네요. 지금서부터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8번 최우수와 우수인 차량들의 UGB 합을 산출해 줘라. 아까 최우수 우수 불량 구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지금서부터 이제 장난치는 거예요. 그런데 9번 항목에서 뭐라 그러냐면 8번 산정 시 8번을 구할 때 사용한 함수식을 기재하래요. 그래 놓고 여기다가 아주 어렵게 sum product라든가 is number find 함수 모두 사용한 함수식을 기재하시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8번에서 결과를 구할 때이세개 함수를 다 사용하라라는 조건을 준 거예요. 어렵죠? 바로 이 부분. 우리 엑셀 정답 파일을 가지고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아울러 아까 소개에서 말씀드렸듯이 sum product is number find 함수부터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화면을 좀 넘겨드리고 엑셀 화면으로 좀 가겠습니다. 자, 엑셀 왔습니다. 일단 sum product 함수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 sum product, 이 sum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가 합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합을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이 product인데, 이 product라는 거는 곱하기의 개념이 있어요. 곱하기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곱한 다음에 더해줘라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sum product라는 영어 단어가 합쳐져서 합을 구해줘라. 어떻게? 곱한 다음에 합을 구해줘라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한번 함수를 갖고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품명,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수량, 단가. 수량이라는 건 개수고 단가라는 거는 한 개의 가격이에요. 그러면 수량하고 단가를 곱해서 수량하고 단가를 곱해서 뭐가 나온다? 그렇죠. 금액이 나와요. 그러면 컴퓨터 한개 단가 그렇죠? 금액이 나와요. 그 다음에 모니터 두개 20만원 금액 나오고 또 프린터 하나 10만원 금액 나오고 그렇죠. 이걸 다 더해준 게 바로 15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액 해놓고 이렇게 수식을 구했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냐면 이것처럼 이렇게 곱하지 않고 바로 150만 원을 합계를 구해야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 금액을 보시면 B의 2하고 C의 2를 곱해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 곱해줬어요. 그 다음에 더해줬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생략하고 이거를 생략하고 바로 여기서 이 금액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금액의 합계만 필요하다 이럴 때 바로 sum product 함수를 쓴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는 sum product 가로 열고 B의 2에서 B의 4 어디에요? 바로 수량이죠. 콤마. 그 다음에 C의 2에서 C의 4 단가죠. 이렇게 하면 이 sum에 의해서 더해지는데 더하기 전에 product 곱한다는 얘기죠. 얘들을 곱해준 다음에 자기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sum을 구해라. 합을 구해라. 이렇게 해서 150만이 나온 거예요. 바로 sum product 함수의 위력이다라는 거죠. 이런 과정 필요 없이 바로 한꺼번에 간다라는 거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가 sum이었고, 그죠? 곱한 다음에 sum으로 구해준 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곱한다 product 합해준다 sum product.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셨죠?
하실시라 믿고요. 다음은 이즈 넘버 가겠습니다. 이즈 넘버 같은 경우는 뭐냐면 넘버가 무슨 뜻이다. 그죠? 숫자요, 숫자. 이즈 뭐뭐이다. 넘버냐, 숫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갈까요? 일단 가기 전에 is blank, is number, is text 하면서 먼저 좀 다 같이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is는 is blank, blank는 무슨 뜻이다? 공백이죠. A2가 이 부분이 A2가 is blank, 공백이냐? 공백 맞죠.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면 결과값이 true가 나와요. 네, 맞아요. 공백입니다. true, 참이고 true는 참이란 뜻이에요. 참. 펄스는 이제 거짓이고, 그 다음에 는 if 그러니까 is blank a3이 blank냐? 100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요, 뭐 숫자 있는데요. 펄스 거짓이에요. 거짓. 이해하셨죠? 자, is blank is number 함수하면서 같이 좀 공부하셔야 되겠죠. 저희 교재에 넣어드린 교재에 넣어드린 예제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is number 가겠습니다. 는 is number a5. a5가 숫자냐? 200 숫자, 이 빵빵 숫자죠? 숫자니까 true. 그 다음에 여기 300이라는 거는 300은 한글로 300이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is number a6. a6이 넘버냐? 뭐가 넘버예요? 300이라는 한글이죠. 펄스, 거짓. 이해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is number만 좀 더 좀 신경 쓰시고, 아울러 is blank도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is text. 텍스트냐? a8에 있는 게 텍스트냐? excel 텍스트 맞지 않습니까? 그럼 뭐야? 참이고. 그 다음에 A9에 상빵빵 300이 들어있거든요. 숫자 300. 그리고 A9가 300 텍스트냐? 아니지 않습니까? 펄스. 이해하셨나요? 혼돈이 오시나요? 자, 아무튼 블랭크는 공백, 넘버는 숫자, 텍스트는 텍스트. 그렇기 때문에 공백이냐? 공백이면 참이고, 숫자냐? 숫자면 참이고, 텍스트냐? 텍스트면 참이에요.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자, 뭐 쉬운 것 같은데 또 어렵게 생각하면 또 어렵죠.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좀 잘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요번에는 find, find 함수인데 이 find가 찾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A1 셀에 서울시 한 칸 띄고 중량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찾아라, 는 find, 가로 열고 땡땡이 중, 땡땡이 중을 찾아라. 어디에서? A1에서 찾아라. A1에서 중을 찾으면은요, 서 하나, 울 두 번째, 시 세 번째죠? 그 다음에 공백이 하나 있죠. 네 번째 카운트 해주고 중 어디 있습니까? 다섯 번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치 값을 준다는 얘기예요. 오, 좋네요. 이해하셨죠? 서울시 한 칸 띄고 중량구에서 중을 찾아라. 중의 위치를 찾아라. 그런 뜻이에요. 서울시 세 번째, 네 번째 공백, 중 다섯 번째에서 결과 5가 나왔다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밸류 에러가 떨어졌는데 뭐냐면 는 find 가려고 땡땡이 신 땡땡이 가려고 그 콤마 A1 가로 닫고, 자, 신을 찾아라. 어디에서? A1에서. A1에 서울 시지 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샵 value 느낌표, 그죠? 에러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뜻이에요. 있는 경우에는 그 위치 값을 주고 없는 경우는 에러 떨어진다. 이해하셨죠? 무슨 함수? FIND, find 함수. 자, 여러분들은 지금 sum product에 의해서 is number find 함수를 배우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데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 아까 is number find sum product를 다 쓰는 예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가겠습니다. 자, B의 완이 아까 find 함수에 의해서 서울시 한칸 띄고 중의 위치를 오로 찾아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는 is number 숫자냐? 뭐가? B의 완에 있는 게 숫자냐? 이렇게 물어봐요. 숫자요? 아니에요. 5가 숫자죠. 추래요. 만약에 숫자가 아니면 뭐가 되겠습니까? 펠스가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find 함수에 의해서 위치값이 나와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위치값이 나오는데 숫자에 의해서 나와요. 우리 문제에서는 그 위치값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숫자냐 아니냐. 숫자가 나오겠죠. 있으면 숫자. 뭐 첫 번째 있던 두 번째 있던 지금 우리 예제처럼 다섯 번째 있던 숫자가 나와요. find 함수에서 뭐가 나온다? 숫자가 나온다. 그 다음에 그걸 갖고 is number냐 물어봐요. 숫자냐? 이게 당연히 숫자냐? 당연히 숫자면 뭐다? 그죠? true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find하고 is number는 별 의미 없어요. find 있느냐? 있으면 그 위치값 숫자가 나왔어요.
인생 넘버. 그게 숫자냐? 숫자다. 그럼 추래요. 만약에 아까 없었다면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에러가 떨어지겠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가겠습니다. 자, is number B2가 is number 가로 열고 B2 가로 닫고 B2가 어디예요? 여기죠. 이게 숫자냐 물어봤어요. 숫자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펄스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신경 쓰셔야 될 거. 자, sum product 이해하셨죠? 곱한 다음에 더해주는 함수 sum product고 is number 숫자냐 물어봐요. 숫자다. 그러면 true 아니다. 그럼 펄스고 find는 찾아라. 찾아서 그게 있으면 위치 값을 주는데 그 위치 값이 숫자이기 때문에 is number에서 물어봐서 true다 그러면 그 값이 있다란 뜻이에요. 어렵네요. 자, 더 쉽게 가겠습니다. 짠, 따라하기 가서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여기 보험료라든가, 그죠? 뭐 연비, 승용차, if, left에 의해서 땡땡이 표시 있는 거 조심하시고, 연비도 마찬가지, int 함수 조심하시고, 나누기. 그 다음에 보험료, 승용차, 승합차, 그죠? 4만원이냐, 6만원이냐, 12만원이냐, 또 연료비, 그 다음에 유지비까지, 또 평가까지, if 함수를 가지고 다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최우수와 우수인 차량들의 합을 구할 때 너무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자 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함수 먼저 한번 살펴보고 는 sum product요. sum product 무슨 의미다? 곱한 다음에 그렇죠? sum 뭐 해줘라? 합해줘라. 여러분들 이제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좀 따라 하셔야 돼요. sum product 곱한 다음에 더해줘라. 그 다음에 is number냐 그죠? 숫자냐 물어봐요. 그 다음에 find 찾아라. 이해하셨죠? 뭘 찾냐면요.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주어진 문제가 최우수와 우수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수식은 조금 더 응용을 했어요. 최우수와 우수를 찾는데 최우수 안에 우수가 들어가 있죠. 우수는 당연히 우수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최우수도 우수가 있고 우수는 그냥 우수니까 그냥 우수가 있냐 없냐만 물어보겠 하나만 물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최우수에서 우수가 걸리기 때문에 이해하셨나요? 자, L4에서 L21 구간,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에서 좀 더 위에까지, L4에서 L21까지, 우수를 찾아라. 그럼 우수를 찾으면은, 최우수도 되고 우수도 돼요. 둘 다 되는 겁니다. 찾아요. 그러면, 지금 최우수 같은 경우는 우수를 찾으니까 두 번째 위치에 있는 거고, 우수 같은 경우는 첫 번째니까 일일이 결과가 나와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우수든 우수든 아무튼 있으면 그 위치값이 뭘로 나온다? 뭘로 나와요? 여러분들 대답해 주세요. 그렇죠. 지금 대답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뭐라고 대답하세요? 뭐가 정 그렇죠. 숫자값이 나오겠다는 얘기죠. 위치에 따른 그 숫자값. 이해하셨나요? 그 숫자값이 나와요. 찾았으면, 있으면 그러니까 우수든 최우수든 아무튼 있으면 해당되면 그 숫자값이 나와요. 그러면 is number에 의해서 그게 숫자가 숫자냐 물어봐요. 숫자다 그러면 있으면 true. 기억나시나요? 없으면 false.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L4에서 L21에서 우수를 찾아라. 있냐? 위치값 나왔지. 위치값이 숫자지. is number 숫자냐? 네. true. 결론적으로 최우수하고 우수인 경우만 true가 돼가지고요. true는 1 아닙니까? K4하고 K21이죠. K4하고 K21. K4하고 K21이 어디다? 올라가 보세요. 뭔가 유지비지 않습니까? 유지비의 합을 구한 거니까 그 유지비에 해당되는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색깔을 좀 달리 해드렸죠. 우수인 경우 바로 이 부분이 되죠. 우수 또 최우수인 경우 그렇죠. 또 우수인 경우 얘네들만 그렇죠. 얘하고 얘하고 곱한다는 얘기죠. 추루하고 그걸 갖다 뭐 해라 sum product 곱한 다음에 더해줘라 라는 거죠. 자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 부분에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드렸어요.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이 따라하기 문제는 게임이 끝나요. 자, 아까 이 수식 기억나시죠? 이 수식 기억나시죠? 이 수식을 하나하나 쪼개서 쪼개고 쪼개서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부터 갈게요. 일단은요, 여기 보시면 는 find 가려고 땡땡이 우수 땡땡이 L4 이게 이제 하나하나 가야 되니까 L4 여기죠? 우수 찾았어요. 몇 번째 있습니까? 우가. 우수가 첫 번째 있죠. 그러니까
위치값 1이 나타나요. 이해하셨나요? Then find 우수를 찾아라. L4에서 몇 번째 있냐? 첫 번째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가지고 제가 드래그를 했습니다. 드래그로 쭉 하면은요. 밸류는 뭐예요? 없잖아요. 우수가. 불량이지 않습니까? 불량, 밸류. 불량, 밸류 해라. 우수, 뭐예요? 1. 불량, 밸류. 최우수는요? 최우수는 우수가 몇 번째, 우자가 몇 번째, 두 번째 있지 않습니까? 최우수는 2가 나와요. 그 다음 불량은 다시 답할 수, 그, 밸류가, 그, 떨어지고, 에러가 떨어진 거고, 최우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2. 불량, 밸류 해라. 그쵸? 그러니까, 우수든 최우수든 결론적으로 우수는 1이고, 최우수는 2예요. 그 숫자, 위치 값은 중요하지 않지만, 숫자다, 문자다. 숫자 아닙니까? 됐죠? 그럼 여기다 또 다른 함수 하나 제가 써드렸어요. 뭐냐면, 헷갈릴까봐. 방금 전에 공부한 함수는요, then find, 가로 열고, 땡땡이고, 땡땡이, L4. 그냥 우의 위치를 묻는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아까 우수 물어봤을 때 1 나왔죠. 얘도 1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더 이해 가실 거예요. 최우수 같은 경우는 우가 어디 있다? 그렇죠. 이 두 번째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결과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find, 가로 열고, 우나, find 가려 열고 우수나 같다는 뜻.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써드린 것 뿐이에요. 됐죠? 암튼 평가에 우수나 최우수가 있으면 숫자 값이 나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뭘 물어보냐. is number를 가지고, is number를 가지고 숫자냐 물어봐요. is number. 네가 찾은 find 우수 L4가 L4에서 우수를 찾았냐. 찾았으면 우수는 이제 아까 첫 번째 있으니까 1이 나왔다라는 거죠. 1이 is number 숫자냐. 네, 숫자예요. 그럼 1. 참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없으면 거짓이고. 그러니까 불량 같은 경우는 다 펄스. 아까 밸류에서 펄스가 되는 거고. 또 우수 참, 불량 거짓, 최우수 다 참이죠. 다 없으니까 불량 다 펄스고 최우수 true.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뭘 신경 쓰셔야 되냐면 우수하고 최우수인 경우죠. 그랬을 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는 K4 곱하기 5의4라고 돼 있어서 K4가 뭐예요? K4가 뭐다? 유지비 아닙니까? 유지비하고요 뭘 곱해주냐면요 5의4 5의4가 뭐예요? 이거 아까 추루 그죠? 이 추루라는 건 뭐예요? 우수 불량은 펄스 17만 7천원하고 이 추루하고 곱하면 뭐가 돼요? 그냥 2를 곱한 거니까 17만 7천원이 되지 않습니까? 17만 7천원 그러니까 얘하고 곱하니까 이 값이 나온 거죠. 됐죠? 결론적으로 우수하고 최우수인 경우는 곱해줘가지고 원래 값이 유지비 값이 그대로 나오고 불량인 경우는 펄스기 때문에 0을 곱해주기 때문에 다 여기 0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 더한 값이 뭐다? 여기 썸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4에서 P21을 다 더해준 게 얼마예요? 138만 9천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138만 9천원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는 sum product is number find 우수 L4에서 L21 곱하기 K4 K21은 이렇게 수식을 쪼개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 개의 수식이 짬뽕 됐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이 부분들 여러분들 이 함수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일단 여러분들 어려우시면은요 이 는 sum product 외우시고요. 가로 열고 is number 가로 열고 find까지 외우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외워 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는 sum product 가로 열고 is number 가로 열고 find 외워질 때까지 영어 공부하듯이 는 sum product 가로 열고 is number 가로 열고 find find까지. 그 다음 나머지 거는 수학 공식 외우듯이 셀 주소만 바뀐다 생각하시고 외우시면 되죠. 이해하셨나요? 어우 선생님 엑셀이 응용하는 건데 외우시라고요? 기본적인 건 알고 외워야 되겠죠. 그 다음이 응용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인 걸 암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응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뭐 수학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규칙과 약속을 먼저 알고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렇죠. 응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암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뿐이지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sum product is number find는 외우셨다라고 생각하시고 우수를 찾아라. 최우수냐 우수 둘 중에 하나만 다 찾으면 되니까 땡땡이 우수 땡땡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우수하고 최우수가 들어가 있는 범위를 준다. 됐죠? 가로 닫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UGB의 K4에서 K21 구간을 써주고 곱하기 표시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 또 이 부분 곱해준 거 추루하고
또 합해준 거, 그 세 개의 수식을 합친 게 바로 sum product is number find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여러분들 작업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인데, 요즘 문제에서 나오는 경향이 많은 거죠. 자기가 작업한 함수식을 이렇게 보이도록 하라. 왜 그러냐면, 이전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는요, 결과만 맞으면 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산기로 아니면 눈으로 다 계산을 하셨거든요. 아니면 시험장에서 엑셀로 빨리 계산을 하셨거든요. 왜? 뭐를요? 이거 계산 나오지 않습니까? 우수하고 최우수인 경우 눈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해당되는 부분을 클릭하면 아래 부분에 그 합이 산출이 되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했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엑셀을 사용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함수식을 이용해서 쉽게, 또 우리 시험에 사무 자동화 아니겠습니까? 자동화하는 건데 그 눈으로 계산하면 뭐 엑셀이 필요 없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 수식을 입력해라, 표기하라. 이게 문제 흐름이에요, 요즘요. 그래서 표기하라는 거지 별 의미는 없어요. 이해하셨나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왔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K23셀의 sum product, 이제 좀 이해 가실 거예요. sum product 다음에 뭐 나온다? 지금 여러분들 is number 튀어나오셨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예? 뭐요? 그러신 분 안 돼요. sum product 다음에 is number 튀어나왔고, 그 다음 뭐가 나온다? find 나와야 돼요. 자, 문제에서 우수, 최우수 둘 다기 때문에 땡땡이 우수 땡땡이, 그 다음에 우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 L4에서 L21 범위 써주고 가로 닫고 가로 닫고 그 다음 곱하기 에스터리스크 해준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UGB에 해당되는 거 K4에서 K21을 써주고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른다 라는 거죠. 이때 문제에서 사용할 함수를 제시한 경우임에 주의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또 표기해 드렸어요. 이제 13번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K24셀에서 셀 서식 컨트롤 플러스 1번 누르고 난 다음에 표시 형식에 가셔서 범주에서 텍스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이거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K23셀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 수식 입력줄 이 부분이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범위를 지정해요. 그 다음에 컨트롤 C를 누른다. 컨트롤 C는 뭐다? 바로 복사.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줘라. 그럼 사용한 수식이 이제 복사가 된 거예요. 자, 바로 수식 입력줄에서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 C를 누른 거고, 그 다음에 A14셀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 V, 컨트롤 V 뭐다? 붙여넣기. 기억나시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용한 함수식을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해서 작업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연비가 3이거나 최우수와 우수인 차량들의 각 항목별 합을 산출해 줘라라는 건데, 여기서 조심하실 건 뭐냐면 연비가 3이거나요. 이거나는 아까 제가 5와 더하기를 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공부한 게 뭐냐면 최우수와 우수인 차량들의 각 항목의 합 산출인데, 이건 방금 전에 우리가 사용한 그 수식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연비가 3이거나 연비가 3인 경우만 거기다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연비가 3이거나부터 해결을 해야 되겠죠. H의 4에서 H의 21. 자, 앞뒤로 달러 표시가 들어가 있다는 건 절대 참조다라는 거죠. 그 드래그 했을 때 변하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별 이유는 없어요. 절대 참조 달러 표시 넣는 건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해서 수식을 복사했을 때 주소가 변하지 않게끔 하겠다. 절대로 변하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의도예요. sumif 함수는 어떤 조건이 만족했을 때 합을 구하라라는 뜻이에요. sumif. H4에서 H21이 3이면 3 뭐야? 연비가 3이거나 그래서 3이에요. 3이면 그거에 만족하면 어디에 합을 구하냐면요. J4에서 J의 21, J4에서 J의 21, 바로 이 부분이죠.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합을 구하라. sum if 조건이 맞는 뭐가? H4에서 H의 21이 연비가 3인 것만 해당되는 J4, J의 21을 더해라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sum product 최우수 우수니까 is number find 우수
그 다음에 L4에서 L21, 그 다음에 곱하기 J4에서 J21. 됐나요? 우리 엑셀로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엑셀로 왔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연비가 3이거나, 연비가 3이거나, 더하기죠? 최우수 우수. 아까 이제 여기서 구한 수식 그대로 응용하시면 되는 거죠. 는 sum if H4에서 H21이 3인 경우, 연비가 3인 경우에 J4, J21에 해당되는 걸다 더해라. 더했고요. 그 다음에 sum product is number find. 이제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으셔서 이제 외우셨죠? sum product is number find. 그 다음에 우수. 콤마 L4에서 L21. 자, 절대 참조는 절대 변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의도다라는 거. 곱하기 J4에서 J21이다라는 거죠. 그럼 J4에서 J21이 뭐다? 연비요. 지금 연비에 해당되는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sum if H4에서 H21이 3, K4, K21. 마찬가지로 UGB에 해당되는 거. 바로 이 부분만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sum product is number find 우수. 마찬가지로 K4에서 K21 UGB에 대한 거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만, 이 수식만 바뀐다라는 거죠. 그죠? 물론 여기서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를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차량 번호가 20, 차량 번호 끝자리가 2인 경우, 2이고 불량인 차량들의 합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2고라는 건 뭐냐면, 2고라는 건 뭐냐면 엔드를 뜻한다 그랬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마지막으로 중요한 수식이 되겠네요. 가겠습니다. 차량 번호 끝자리가 2예요. 차량 번호 여기 있지 않습니까? 끝자리가 2라는 걸 판별해내기 위해서는 무슨 함수 써야 된다? Alize HT, write 함수를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수식 같은 경우는 앞뒤로 지금 이게 중괄호가 있거든요. 이 중괄호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조금 어렵지만 배열 수식이에요. 배열 수식 같은 경우는 엔터를 치면 안 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셔야 된다라는 거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쳐야 되는데 자, 눈으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 지금 앞뒤로 중괄호가 있는데 이걸 타이핑한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F1을 누르면 부분 수정이 되거든요. 지금 제가 화면은 안 보이지만 F1을 눌렀어요. 이게 아까 무슨 수식이다. 배열 수식이에요. 그냥 엔터 치겠습니다. 엔터를 치면은요. 샵 밸류 느낌표. 이렇게 에러가 떨어집니다. 왜? 배열 수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1 누르고 다시 한번 F 눌렀어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제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동시에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으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요. 오른손으로 엔터를 누르시면 돼요. 친절하게 하나하나. 그런데 그러면 어느 분이 그랬어요. 아니 뭐 배열 수식하고 그냥 수식 전 헷갈립니다. 도대체 어떤 게 배열 수식인가요? 일단요. 수식을 작성해서요. 그냥 엔터 쳤는데 이렇게 에러가 떨어졌다. 그러면 아 이거 배열 수식이구나. 이럴 때는 자, F에 다시 제가 눌렀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준다. 그래서 배열 수식 같은 경우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수식에 자동적으로 앞뒤에 중괄호가 붙어요.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고 아울러 수식의 내용을 보시면 아 이게 왜 배열 수식이구나 라는 걸 아실 거예요. 가겠습니다. 차량 번호 끝자리가 2라고 그랬었어요. 자, right. A4에서 A21 어딘지 아시겠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른쪽에서 첫 번째 자리가 left처럼 right도 문자열 함수이기 때문에 끝자리가 2니까 땡땡이 땡땡이 맞죠? 이렇게 물어봐요. 끝자리가 2냐? 차량 번호 끝자리가 만약에 2이면 그죠? 그러면은 2인 경우에는 참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거랑 곱해줘라. 뭐랑 곱해주냐면요. is number 아까 sum product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뒤에 요 앞에서 sum으로 그냥 더해줘요. is number find 불량 뭐요? 불량인 경우 얘는 이제 불량을 찾아줘요. 그러면 L4에서 L21 불량인 걸 찾아요. 그럼 불량인 걸 찾으면 불량이니까 1 나오겠죠. 그러니까 위치 값은 중요한 게 아니고 find에서 찾았다. 찾으면 뭐가 나온다? 그렇죠. 숫자가 나와요. is number 숫자냐? 네, 숫자입니다. 그럼 불량이란 뜻 아닙니까? 그러면 또 참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2이고 2이고 이런 뜻이고 and 만족했어요. 그리고 불량인 경우 만족 참참 곱해주죠. 그렇죠? 그 다음에 J4에서 J21을 썸해줘라. 결론적으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2 만족하고 또 불량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2고이기 때문에
안 좋겠을 때 곱하기 표시해주고 나서 그거를 더해줘라. sum. 뭐를? J4, J21. 그러면 차량 번호 끝자리가 2이고 불량인 차량들의 합을 구해준다란 뜻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배열 수식이기 때문에 다소 여러분들이 다른 수식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어렵더라도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차량 번호 끝자리가 2구나. 아, 그러면 차량 번호 끝자리가 2를 나타내려면 차량 번호에 해당되는 이 구간에서 right 함수를 써서 오른쪽에서 첫 번째가 2냐 물어봐요. 자, 이거 좀 외워주시고 이 부분 쓰시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곱하기 표시하시죠. 왜냐하면 2고이기 때문에. 그 다음 불량인 거 찾아내려면 is number find 불량 이거 여러분들 외우셨을 거예요. 이 불량인 구간이고 그 다음에 가로 표시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바로 지금 그 차량 번호가 끝자리가 2이고 불량인 차량들이 바로 이 부분이니까 J가 해당되는 거죠. 바로 J4에서 J21 그 구간을 주면 된다. 그리고 합이기 때문에 썸을 준다. 그 다음에 아울러 배열 수식이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요 다음 요 부분도 한번 볼까요? 바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sum 가로 열고 if right 차량 번호 오른쪽에 첫자리가 2이냐 물어보고 또 불량이냐 is number find 불량이냐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2 불량인 차량들의 합은 뭐냐? 바로 K4에서 K21의 합을 구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죠. UGB에 아까는 연료비 지금은 UGB 이해되셨나요? 자, 요번에는 이제 배기량이 3000 이상이고 3500 미만인 합이에요. 자, 요것도 또 만만치 않은 건데 가겠습니다. 배기량이 3000 이상이에요. 이상은 이거죠. 자, 미만인 경우는요. 조심하실 게 뭐냐면 배기량이 3000 이상 3500 미만인 경우에 합이에요. 그러면 일단 3000 이상인 걸 다 구해요. 3000 이상을 다 구하면 3500 뭐 그 이상도 다 구해지겠죠. 그다음에 3000 이상 구한 어떤 값에서 3500 이상인 거를 빼버리면 그 구간 값이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약간 이제 응용을 좀 하셔야 돼요. 가겠습니다. 는 sumif 함수 중요해요. B4에서 B21 구간에서 조건이죠. 땡땡이 3000 이상인 경우 그죠? 뭘 구하라? J4에서 J21의 합을 구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3000 이상인 거에 합을 다 구했어요. 그 다음에 3000 이상 합 다 구한 다음에 그 다음 뭘 빼주냐면 3500 이상인 거를 빼주면 뭐가 된다? 그렇죠. 3000 이상 3500 미만인 합이 정확하게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정신을 가다듬고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3000 이상을 다 구한 다음에 그 값에서 3500 이상인 거를 빼주면 3000 이상 3500 미만인 값이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거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여러분들 우리 함수식 엑셀 파일을 가지고 직접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다시 본문으로 왔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J25 셀의 sumif 이 구간 연비가 3인 경우에 합을 구하라. sumif에 의해서 그 다음에 3이거나 이기 때문에 더해준다. 그래서 최우수 우수 sum product is number find 우수다라는 거. 자, 복습하는 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차량 번호 끝자리가 2인 경우 차량 번호 끝자리가 2이고 아까 곱하기 그죠? 불량인 차량 is number 불량 기억나시죠? 조심하실 거는 여기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른다. 왜? 배열 수식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는 sum 가르고 if right 이 부분의 오른쪽에 첫 번째가 2이냐 왜냐하면 이제 차량 끝번호가 2이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이고 곱하기죠. 그 다음에 불량이니까 is number find 불량 그 다음에 J4에서 J21 아울러 조심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준다. 그럼 자동적으로 앞뒤로 중괄호가 붙는다라는 거. 자, 아까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던 배기량이 3000 이상 3500 미만인 거. 그러니까 3000 이상을 다 구한 다음에 거기서 3500 이상인 걸 빼주면 정확하게 그 구간에 있는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 sumif 이 부분에서 조건 3000 이상인 거를 다 만족하면 다 도와라. 그래 놓고. 그죠? 뭘 도해라? 이 J4에서 J21을. 그 다음에 빼줘라. 뭐를? 3500 이상인 거를 빼줘라.
그러면 3000 이상 3500 미만인 차량들의 각 항목별 합이 정확하게 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또 우리 수식 다 정리해 드렸네요. 많이 어려우시죠? 가겠습니다. 어려우셔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때까지 한번 강의 들으시고, 그죠? 직접 한번 해보시고, 뭐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시는 거죠. 아울러,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요.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려워요. 그거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렇게 또 쉬운 시험이면 또 가치가 없죠. 어려운 만큼 또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설렁설렁해서 저 커트라인 간신히 넘겨서 합격하신 분들 말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 액세스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 완벽하신 분들은 나중에 그 실무에서 실력 발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힘드셔도. 그 다음 이번에 이제 정렬이에요. 작업회의 정렬 순서는 아까 그렇죠. 구분의 오름차순이고 구분이 같은 경우 유지비의 오름차순이에요. 그래서 일단 정렬 대상 범위 A4에서 L21 영역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범위를 설정해 줘라.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이죠. 데이터의 정렬을 클릭해 줘라. 자, 데이터의 정렬 클릭한 다음에 바로 이 부분 정렬 대화 상자에서 첫 번째 기준 구분의 오름차순이고요. 두 번째 기준 바로 또 UGB의 오름차순을 누른 다음에 확인을 클릭해라. 근데 조심하실 거 뭐냐면 이때 반드시 선택한 범위의 첫 행은 머리글 행이다. 무슨 소리냐면 차량 번호 바로 이 부분이죠. 평가 이 부분은 제목 줄이기 때문에 정렬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한 데이터 범위의 첫 행은 반드시 머리글 행이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부분이에요. 기타 부분은 바로 가겠습니다. 자, 금액에 대한 수치 원화 표시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연료 단가라든가 수리비 이런 거 금액이지 않습니까? 보험료, 연료비 뭐 그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아 금액에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센스 있게 구분해 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원화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무슨 키를 눌러준다? 컨트롤 키 눌러주시는 거 이따 차트에서도 나와요. 비연속적인, 불연속적인 범위는 컨트롤 키를 눌러준다라는 거.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범위를 설정해 줘라.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1 뭐죠? 셀 서식.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그 표시 형식 탭의 범주. 그래서 통화에서, 그렇죠. 소수 자리수 0 주고, 우리 통화 기호 뭘로 줘라. 원화 표시 줘라. 바로 이거죠. 원화 표시 한 다음에 확인을 클릭해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셀을 수평 중앙으로 맞추기 위해서 컨트롤 이용해서 문자 셀에 해당되는 부분들, 차량 번호, 그죠? 뭐 구분이라든가 평가 이런 부분들, 아래 그림처럼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범위 설정한 다음에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줘라. 이런 부분은 이제 문제에서 기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아래 그림처럼 해당되는 부분들 있죠?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뭘 눌러줘라. 그렇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꺼번에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 지정하기인데 테두리 지정하기도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하기에선 처음이라 어렵지만 몇 번 해보시면 우리 모의고사라든가 기출문제 몇 번 풀어보시면 거의 기계적이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자, A3에서 L27, A3에서 L, 그러니까 전체 범위죠? 선택한 다음에 우리 셀 서식의 테두리 가셔가지고 전체 윤곽선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로선을 해줘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나 따라하기를 워낙 이제 다 공부를 하실 거 아닙니까? 공부하시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문제에서 지시 그렇게 안 했는데 그냥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우리가 공부한 따라하기 모의고사 기출문제하고 형식과 같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죠. 이거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무조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문제 유형이 그런 식으로 자주 나오니까 우리가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것뿐이지 문제에서 그 출제위원이 이번에 한번 골탕 먹여야지 그러고 따르게 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딱 보시고 아 이거 똑같은 유형이니까 공부한 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거 이해하셨죠? 바로 테두리하고 세로선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A4에서 L21 바로 이 부분이죠. A4 바로 한 바로 밑줄에서 A4에서 L21까지 여기까지 범위 지정한 다음에 위아래 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위아래 것만 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 테두리 세로 그 다음에 위아래 범위 설정 하나로 밑으로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부분이죠. A22에서 L27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모든 테두리를 클릭해줘라 라는 거죠. 바로 모든 테두리 바로 이 부분.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까도 우리 문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작업표 형식의 주량이라든가 연료 단가, 주행거리, 수리 바로 이 부분이죠. 수리비 열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CDEF 열 머리글을 갖다가 이제 여기 드래그하고 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조심하시고, 오른쪽 버튼, 우 버튼이라고 그러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뭐다? 숨기기를 선택해 줘라라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이 작업 잊으시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 반대로 하기 위해서는 같이 한 다음에 숨기기 취소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잘못했을 때 나타나게 할 때지, 시험장에서는 숨기기 한 다음에 여러분들 나타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숨기기 작업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숨기기 한 다음에 우리 도구 옵션 화면 표시 탭에 가시면 창 옵션에서 이 눈금선이 있어요. 눈금선을 이걸 해제해 줘라라는 거죠. 클릭해서 그 다음 확인을 눌러 줘라. 그럼 눈금선이 없어지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화면을 볼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프 작성 가겠습니다. 자, 그래프 작성은 어렵지 않아요. 승용차에 대한 차량 번호별 연료비와 유지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나타내자라는 거. 일단 이제 범위를 설정 잘 하셔야 돼요. 승용차죠? 승용차가 바로 이 부분까지거든요. 승용차에 대한, 여기를 범위 설정하면 절대 아니됩니다라는 거, 아니됩니다. 승용차에 대한 차량 번호별 유지비, 그러니까 연료비하고 유지비예요. 이렇게 범위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조심하실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승용차에 대한이지, 승용차를 선택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그죠? 승용차에 대한 차량 번호별 연료비 유지비예요. 무슨, 그죠? 컨트롤 키를 이용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차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삽입의 차트를 클릭하거나 또는 표준도구 모음에서 차트 마법사를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죠? 삽입의 차트. 됐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조건에서 주어진 대로, 문제 조건대로 표준 종류 탭에서 차트 종류 세로막대형. 그죠? 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또 차트 하위 종류 묶은 세로막대형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을 한 다음에 다음을 눌러줘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데이터 범위가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줘라라는 거죠. 이 부분이에요. 눈으로만 확인하시면 되고 다음을 눌러줘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작업인데 차트 제목은 승용차의 차량 유지 비용으로 해라.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X축 항목은 차량 번호 그 다음에 Y축은 금액. 됐죠? 바로 이 부분. 타이핑 정확하게 하시고 또 다음을 클릭하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차트 위치, 워크시트에 삽입을 선택하고 나서 마침을 클릭하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차트가 삽입이 됐다라는 거죠. 자, 끝이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그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차트 영역 서식 글꼴 탭에서 자동 크기 바로 이거거든요. 자동 크기 조절을 해줘라. 왜 그러냐면 차트를 우리가 크기를 조절할 때 글꼴들이 자동으로 크기가 조절이 돼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제해줘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차트를 작업표 하단으로 이동시켜요. 자동 크기 조절을 해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차트 주위에 표시된 조절점이 생기는데 오른쪽 가운데 조절점에 마우스 포인트를 위치시킨 다음에 차트의 너비를 작업표의 너비에 맞춰서 드래그해 줘라. 왜냐하면 문제에서 차트의 너비는 작업표의 너비라고 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반드시 또 알고 가셔야 될게 Alt 키를 누르면 아주 알맞게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한번 또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세요. Alt 키를 누르고 하시면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너비를 맞춰줄 때 무슨 키? Alt 키를 눌러주면 알맞게, 정확하게 된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차트 주위에 표시된 조절점 중 아래쪽
가운데 조절점에 마우스 포인트를 위치시키고 난 다음에 차트의 높이를 A4용지의 2분의 1 정도 크게 맞게 조절한다. 근데 이 예에서는 데이터 양이 많거든요. 요즘 데이터 양이 많은 추세예요. 그럴 때는 너비만 조절해 주세요. 굳이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넘어가 버리니까. 그렇죠? 2분의 1 크기라는 거에 맞게끔 적당히 하라는 얘기지. 반드시 꼭 2분의 1 요거 맞춰가지고 이거 데이터 많아가지고 넘치는데 이거 맞춘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차트는 뭐 어느 주소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2분의 1 크기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이 작업회의 데이터가 많은 경우는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융통성 있게.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제 UGB 계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라. UGB 계열에서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난 다음에 차트 종류를 선택해요. 왜냐하면 데이터 표식인 꺾은 선형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트 종류의 꺾은 선형 바로 이 부분이죠. 또 데이터 표식이 있는 바로 이거요.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줘라 라는 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자,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차트 제목 서식의 글꼴 탭에서 크기는 16, 그 다음 밑줄 실선.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크기 16, 밑줄 실선. 아까 문제 분석해 드릴 때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표준 도구 모음에 저장을 클릭해 줘라. 일단 작업했으니까 안전하게 저장을 해 줘라. 자, 이제 다 왔네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이제 페이지 설정. 이 작업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못하시면 떨어집니다. 가겠습니다. 차트가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일의 페이지 설정을 클릭해줘요.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왜냐면 차트가 선택되어 있으면 작업이 원활하게 안 돼요. 이제 페이지 탭이 나오면 페이지 탭에서 세로, 이건 이제 눈으로 확인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축소 배열 100인데 일반적으로 확인만 하시면 돼요. 일단 용지 크기 A4. 또 누가 작년 쳐서 이전 뭐 시험 본 사람이 엉망으로 해놓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만 하시고, 그 다음 여기 한번 볼까요? 그 이기적인 팁인데 특히 작업표의 항목이 많을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 여백을 많이 줄여줘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각 항목의 너비를 조절해서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거 조심하시고. 자, 여백. 여백 같은 경우는 위쪽 여백을 6으로 설정해줘요. 이거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비번호, 소번호, 성명을 갖다 손으로 쓸 부분인데 또 철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래쪽, 왼쪽, 오른쪽 그 여백을 작업표에서 그 작업표와 그래프가 A4용지에 다 들어가도록 그 해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위쪽은 6으로 주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목이 많은 경우는 충분히 줄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백을 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업표의 모든 항목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도구 옵션 화면 표시 탭에 창 옵션에 가셔서 페이지 나누기를 해제한 다음에 충분히 왼쪽 오른쪽을 줄여주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별표 3개 쳐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쇄할 작업표와 그래프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범위를 설정해요.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작업표와 그래프 모두 지금 화면은 다 보이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파일의 인쇄 영역 설정. 그러니까 이만큼만, 그만큼만 인쇄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혹시나 모르니까 다시 한번 저장을 누르세요. 그리고 나서 표준 도구 모음의 인쇄 미리 보기를 한번 보셔야 되겠죠. 왜? A4 용지에 잘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죠? 그래서 인쇄할 작업표와 그래프의 상태를 확인하라. 그 다음에 인쇄를 클릭해줘라 라는 거죠. 이해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인쇄 대화 상자에서 확인을 클릭해줘라. 그러면 이제 A4 용지에 다음 그림처럼 알맞게 인쇄가 돼서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출력 나온 그 A4 용지 상단에 다음과 같이 비번호, 자기 비번호, 수험번호, 성명을 뭘로 기재한다? 자필로 손으로 기재를 하시는 거죠. 바로 여기다가 여백을 준 이유는 편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저장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또 작업이 끝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제출을 하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페이지 설정 및 인쇄하기를 소홀히 하시면 여러분들 작업을 다 해놓고 망치는 경우가 돼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아울러 위쪽 여백 6 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또 이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가로로 해주는 것도 여러분들 좀 아까 좀 설명 빠뜨렸는데 이것도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따라하기
하나하나 본문을 가지고 하나하나 읽어드리면서 문제 분석해드리고 또 우리 정답 파일을 가지고 어려운 함수식 하나하나 쪼개서 또 분석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이 따라하기 강좌 하나만 가지고 우리 교재를 다 대표할 수는 없겠죠. 우리 엑셀에 관련된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 책에 있는 내용들, 시험 볼 때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내용들 넣어드린 거예요. 그 내용들과 아울러 함수 부분 충분히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또 따라하기, 또 문제 유형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또 기출문제로 마무리 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 처음 만났지만 여러분들 합격 두 손 모아 기원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자격증 반드시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자 홍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